성경과 과학 98번째 시간입니다. 엘리사의 100명분의 식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어긋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와서 첫 열매 빵, 곧 보리빵 20개와 또 껍질에 쌓인 알찬 곡식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오므로 그가 이르되 사람들에게 주어 그들이 먹게 하라 하니 그의 하인이 이르되 무슨 말씀이니까 내가 이것을 100명 앞에 차려야 하리까 하매 그가 또 이르되 사람들에게 주어 그들이 먹고 그것을 남기리라 하시니라 하매 이에 그들이 그가 그들 앞에 그것을 차렸더니 주의 말씀대로 그들이 먹고 그것을 남겼더라. 바알 살리사에서 첫 열매 보리빵 20개와 껍질에 쌓인 알찬 곡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합니다. 가지고 온 것은 100명의 식탁에는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충분하지 아니한 양입니다. 하인들은 말을 합니다. 하인들은 그 말을 하기에 내가 이것을 100명 앞에 차려 놓아야 하리까 하는 부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 가지고 온 것 가지고 100명이 먹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빵 다섯 개와 작은 생선 두 마리를 가지고 먹고 남은 것은 거두어 모았는데 열두 광주리가 되었습니다. 먹은 인원은 남자 장정만 5천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들과 아이들이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때 먹은 숫자는 약 2만 명 정도라고 추산해 봅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이 이렇게 오늘 열왕기 하 4장 42절, 43절, 44절 사건을 보면서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다시 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주어 그들이 먹게 하라.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먹고 남기리라 라고 엘리사는 말을 합니다. 그 말씀같이 100명의 식탁을 배설하고 함께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먹고 남음이 있었습니다. 바알 살리사에서 온 한 사람을 봅니다. 엘리사는 길갈에 있었습니다. 바알 살리사는 사울이 자기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을 때 두루 다니던 곳이었습니다. 그 땅의 이름은 살리사입니다. 사무엘상 9장 4절에 그가 에브라임 산과 살리사 땅을 두루 다녔으나 그들이 그것을 찾지 못하니라. 살리사 땅을 두루 찾았다고 했습니다. 이곳은 에브라임 산 기슭에 있는 카프르툴러라고 합니다. 여기에 툴러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살리사에 해당하는 아랍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프루툴러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북북서쪽으로 46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바알 살리사에서 온한 사람이 첫 열매로 만든 보리빵 20개와 껍질이 쌓인 알찬 곡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근이 심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함께 나누어 먹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재산을 축적하는 일들을 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보면서 본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동역자와 함께하는 삶이 아름답습니다. 가지고 온 보리빵 20개와 껍질에 쌓인 알찬 열매가 100명의 식탁에는 부족하였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먹고 남음이 있었습니다. 적은 양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먹고 남았다는 것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나는 모습입니다. 다친 개의 질량은 상태 변화에 상관없이 변하지 않고 계속 같은 값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즉, 물질이 갑자기 생기다든지 없어지지 않고 그 형태만 변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한 사람이 먹을 양이 있습니다. 이것을 10명이 나누어 먹는다고 한다면 10등분하여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0명분의 식탁을 배설하려면 100명분이 먹고 남을 만한 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턱없이 모자라는 양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식탁을 배설하고 먹는 자가 100명이 먹고 남음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어긋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질량 보존의 법칙은 인간이 만든 법칙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의 이 법칙 위에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결과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인 광야에서 약 2만 명의 식탁이나 엘리사의 100명의 식탁에 인간이 만든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어긋난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어느 법칙에서도 그 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세상 모든 법칙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 그 법칙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창조주의 능력을 보고 그분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칙을 뛰어넘는 분이시기에 나는 그분을 믿을 가치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과학에 관하여 생명의 법칙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깨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법칙은 구약에서 에녹과 엘리야를 제외하고는
예배 없이 다 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이라 말입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나면 죽는 것은 당연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레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들림을 받아 갔습니다. 엘리야는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승천하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갔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가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법칙은 죽음의 법칙이라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과학적인 용어로 바꾸어서 말을 한다면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라 말입니다. 죽음의 법칙. 이 법칙은 구약에 에녹과 엘리야를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다 죽었다 말입니다. 이 법칙에서 벗어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자신이 부활하셨습니다. 구약의 에녹과 엘리야도 그분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불러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만일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나라고 한다면 이미 죽음의 법칙에서 벗어난 나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정말 내가 스스로 살아날 수가 있는가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고로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믿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어떤 세상의 이해를 벗어나고 어떤 과학의 법칙에서 벗어나신 분이 계신다면 오직 그분은 개인적으로 꼭 만나볼 인물입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키려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최후에 그분을 따르던 모든 자들은 그분과 같이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구원하시고 영혼을 약속하신 그분의 말씀은 진실하게 이루어지십니다. 영혼을 약속받고 영생을 얻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